앉아 귀를 뚫어라. 예, 드디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15회를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12번째인가 11번째인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빨리 끝내고 싶어요. 뒷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녹음만 하면 부담이 없는데 그 비디오 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나영 학생이 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영 학생. 안녕하세요. 네. 우리말에 있는 외래어들 되게 많죠. 뭐 네, 볼펜, 그래요. 뭐 버스, 택시 이런 말 되게 많은데 네. 이런 외래어들은 우리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버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발음할 때 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발음이나 으 소리, 이, 으 소리를 네. 예, 습관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자음이 뒤에 오는 게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 이런 발음들, S 발음 네. 이런 발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으 모음을 네. 넣지 않으면 발음이 안 되니까 네. 예, 습관적으로 이 모음이나 으 모음을 넣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데 습관적으로 잘못 발음할 수가 있어서 그런 단어들 해볼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도 그런 그 실수를 자주 하는데 J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들 뭐 college 아, 네. 네, 이런 발음할 때 어떤 경우는 뒤에 영어 발음이 E 모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ollege 하라고 할 때는 E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college 해버리면 이상한 발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에너지라고 할 때는 이 몸이 있어요. 에너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아, 이 몸을 빼야 돼 라는 그 뭐랄까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네. 에너지라고 발음할 때도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지적을 받아요. 이 몸이 있다. 에너지 이렇게 시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시너지,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리지 이렇게 예, 워낙 예전에 이렇게 뭐랄까 강박관념? 빼야 된다. 예,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R 발음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었죠.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푸세요. 잘 안 돼. 네. 그런 것처럼. 자, 외래어들도 다 이 모음, 으 모음을 빼, 으, 이 모음, 으 모음을 빼야 되는데 연습을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의식적으로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그 연습할 단어들은 S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예, 첫 번째 BUS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버스가 되겠죠? 네, 버스 정류장에 네. 가야 되는 거예요. 버스 티켓을 타야 되는, 예,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버스, 스 이렇게 하는데 으 몸을 제가 빼버릴게요. 그러면 버스. 버스. 네, 그 다음에 으 몸을 한번 넣어볼게요. 버스. 버스. 네, 두 개 차이가 느껴지죠? 버스, 스. 스. 네, 으 몸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스. 네. 아, 네네. 네,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 나왔어. 아, 패스하자, 패스. 네. 뭐 운동을 할 때도 공 가지고 이제 할 때도 패스, 패스, 네. 패스. 네, 거기서도 똑같이 으 몸을 빼면 패스, 패스. 그다음에 이 A 발음이 에 이렇게 되니까 패스, 패스. 네, 잘했습니다. 으 몸을 집어넣으면 패스, 패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아, 미스라는 말도 참 많이 써요. 뭐 호칭으로 미스 미스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놓쳤다 할 때 아, 그런 말 마이 미스테이크 이런 말을 말하는데 그 미스에서도 으 몸이 예, 들어가요. 그래서 으 몸을 빼면 미스 미스 그 다음에 호칭으로 얘기할 때도 그냥 미스 누구누구 이렇게 되겠죠. 으 몸을 집어넣으면 미스 미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 번갈아서 한번 해볼게요. 으 몸이 없을 때 제대로 하면 미스 그 다음에 으 몸을 집어넣으면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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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는 안 하겠죠. 네. 두 개 구분되니까. 그 다음에 이 THIS라는 단어는 뭐 남자분들 치고 담배 피는 분들 치고 이 단어 잘 모르는 분 없어. 디스라는 담배가 있어 한국에. 아.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 주세요. 디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으 몸이 있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 TH 발음을 제대로 하면 드 되니까 디스 this. 네. 그런데 으 몸을 집어넣으면 th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는 sh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모음을 집어넣는 아. 경우가 많은데 dish면 dish 이렇게 dish. 끝나야 네.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dish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데 이 모음을 집어넣으니까 dish dish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특히 cash 단어 현찰이라고 할 때는 참 우리말 많이 써요. 그냥 cash, 네, cash. 네. 뭐 광고 보니까 뭐 돈비를 줍니다 그런 광고도 무슨 cash and 네. loan 이런 말 나오는데 네. 거기도 이제 sh 발음이 그냥 이 모음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cash 이렇게 되겠죠. cash. cash. 네. 아, sh 발음은 제가 훈련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th 발음을 할 때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어요. 네. 자, sh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s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요령 기억나시죠? s 발음. 네. s 발음은 혀끝을 윗니 네. 뒤쪽에 닿지 않게 두고 발음을 길게 내면 s가 된다. 그렇게 했었죠. sh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태에서 혀를 혀끝을 입안으로 더 빼면 그러면 s가 sh로 바뀝니다. 한번 해 볼까요? 조금 더. 예, 지금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s는 s 이게 s 발음이고요. sh 발음은 sh 이렇게 되는데 제가 소리를 다르게 내는 게 아니라 혀끝만 이렇게 쭉 입안으로 더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S에서 네. SH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공기는 계속 나갈 거고 그러면 소리가 바뀌는 게 네네네. 들리죠? 네. 어떻게 했냐면 혀끝을 입안으로 이렇게 천천히 당기는 거예요. 그럼 S에서 쭉 한번 당기는 걸 나영 학생이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SH가 소리가 났었어. 지금쯤. 네, 좀 더 세게 하면 네. 뒤에 나왔던 소리가 SH 발음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SH 발음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혀끝만 입안으로 당기면 된다. 그때 나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소리가 SH 발음입니다. 네. 그러면 으 몸이나 이 몸이 없어도 SH 발음이 제대로 나오죠? 네. 자, CASH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cash. cash. 네. 그다음에 이 fresh라는 단어도 참 많이 씁니다. 광고 때문에. 공기. 네. 네. 청정제인가? 그런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냄새 네. 없애는 거. 네. fresh라는 말 참 많이 쓰고 음식에도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후레쉬라고도 표기도 하기도 하고 네. 뭐 fresh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제 F 발음을 제대로 할 줄 아니까 네. fresh가 되겠죠. fresh. fresh. 네. F 발음도 있고 R 발음도 있고 fresh. fresh. 네. fresh. fresh. 네. 지금 R 발음 때문에 긴장을 해서 sh 발음 이렇게 나는데 fresh. fresh. 네. 지금도 조금 긴장하긴 했어요. 네. 그다음에 ash입니다. 제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ash. ash. 네.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sh로 끝날 때는 이 모음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네. 게 있었고요. 자, ch로 끝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h로 끝나는 단어들도 이 모음, sh처럼 이 모음을 넣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자, h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h, h 네. 이렇게 하잖아요. 치고, 네, 네, h. 그다음에 뭐 상표나 아니면 뭐 회사 이름이 h로 들어가 있으면 무슨 무슨 h 이런 회사 쓰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 소리를 넣지 않고 그냥 ch, h. h. 네, 그렇게 됩니다. 이 CH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D 발음하고 SH 발음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혀끝이 입 가운데, 입천장 가운데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치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T 발음은 어떻게 있었죠? 혀끝이 윗니 뒤쪽, 잇몸 시작하는 곳에 있었죠. 네. 그런데 CH 발음은 혀끝이 입천장 가운데 있어요. 거기 붙었다 떨어지면 CH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T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T 발음을 하면서 혀끝을 조금씩 조금씩 입천장을 따라서 가운데로 쭉 옮길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다가 CH로 바뀔 겁니다.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T 발음에서 시작할 겁니다. 소리가 바뀌죠?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 시작하는 곳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T 발음 났다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뒤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부터 CH 발음이 나는 네.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형생이. 네, 네,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치읓 발음 쓰고 이렇게 표기, 모음으로 표기해야 CH 발음이 되는데 네. 교회라고 할 때도 church. church.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말로 표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표기하기는 힘든데 발음 요령은 의외로 쉽습니다. 자, 잡는다라고 할 때 catch. catch. 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할 때는 church. 네. ch로 시작해서 ch로 끝나는 church, church, church. church. 네. 그 다음에 이 rich, 부자라는 단어들도 참 많이 써요. 네. 네. 그래서 근데 rich인데 여기도 이 모음을 넣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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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모음을 집어넣으면 rich. rich.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모음 있을 때 rich. rich. 아니요. 이 모음 좀 안 들어갔어. rich. 네. rich. rich. 네. rich. 이게 이 모음이 들어가는 거고 없을 때는 rich. rich. 네. 제대로 했습니다. 네. 자, D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네. 으 모음을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처음에 회화하실 때 그 초급자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네. 으 모음을 넣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will의 과거형 would. would. 이렇게 되겠죠? 네. w-o-u-l-d인데 would. would. 으를 집어넣으면 would. 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can의 과거형도 could. 네.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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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으 소리를 집어넣으니까 could. could. 네. Yeah. could. could. Yeah. 그다음에 should 마찬가지 should. should. 네. Yeah. 거기서 으 모음을 빼면 should. should.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D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TDNL? 네. 똑같아요. 네, 혀끝이 윗니 뒤쪽에 윗몸이 시작하는 곳에 붙였다 떨어진다. 네. 그때 목소리가 떨리면 D 발음. 목소리가 안 떨리면 성대가 안 떨리면 T 발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ould, could, would, should. would, could, should.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들이네요. K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네. 네. 너무 많아요. 네, K로 끝나는 단어들도 우리말 외래어로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네, 으 소리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단어네요. C-A-K-E 우리 케이크 사러 가야 네, 되죠? 네, 케이크. 그런데 생일 때 왜 케이크를 사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당연하지 않나요? 생일이면 아, 예, 네, 케이크 하나 사줘야지.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일본 친구가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그걸 되게 신기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생일에 케이크를 왜 사니? 네,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네, 케이크 사서 이렇게 불구르는 게 아, 어느 나라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이 발음 얘기만 하니까 심심해서 네. 네. 끝나고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재밌는 응감이 있어. 네. 네. 자, 케이크도 마찬가지. 으 발음을 으 소리를 넣으면 케이크. 네, 케이크. 네, 케이크. 네. 저희 어머님은 케키라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으 소리를 빼면 케이크. 케이크. 네, 케이크. 케이크. 또 이제 크 발음도 마찬가지. 그 T 발음처럼 단어 맨 마지막에 올 때는 딱 끊어주는 어...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케이크. 케이크. 네, 딱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테이크도 어... 마찬가지 테이크. 테이크. 네, 테이크. 테이크. 네. 그다음에 make도 마찬가지 make가 아니라 make. 예,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굽다라고 할 때도 B-A-K인데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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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우리 뭐 베이커리 이런 말도 많이 네. 있고 그다음에 뭐 베이크 뭐 과자도 보면 이제 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크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마찬가지 bake. bake. 네, bake 돼 있습니다. 자, 이래서 으 모음, 이 모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다 빼라라고 했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본 친구한테 들은 재밌는 농담이 있어요. 뭐냐면,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농담이 있대요. 일본식 농담이에요. 어. 무슨 농담일까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네,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사는 거야. 크리스마스 케이크? 네, 예, 여자에 대한 농담인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나이가 25을 넘어가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래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넘기면 어... 아무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어... 일본 사람한테 들은 농담이에요. 그래서 여자 나이가 25 넘어가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래요. 일본 친구 전 아직 네. 크리스마스 이브?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일본 친구한테 들은 적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더 할 말도 없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EBCN 필리핀 방송.